자, 정유정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죠. 그 송치되기 전에 모습 드러냈습니다. 신상 공개 어제 됐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저렇게 범인들이 뭐 흉악범들이 자기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상입니다라고는 안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 앞에 이제 포토라인 섰을 때 하는 그런 답변하고 비슷해요. 뭐 사실 신상 공개 얼굴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모자를 풀로 쓰고 마스크를 쓴 바람에 뭐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부분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죄책감 있고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떨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답변하고 마지막 이상입니다까지 맺는 모습은 어떤 다른 어떤 살인 중범죄자, 강력 범죄자하고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신상 공개가 돼도 저렇게 카메라 앞에 등장할 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자기가 얼굴을 공개할 의사가 없으면 또 경찰은 그걸 그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우리 이 기자가 오늘 아침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송치가 되고 모습이 드러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마스크, 안경까지 쓴 상태여서 얼굴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살해한 이유를 물으니까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답합니다. 또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상입니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또 정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던데 CCTV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CCTV는 지난 1일 날 공개된 CCTV고요. 이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 집으로 가면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걷는 모습을 좀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아주 좀 유쾌하다고 하나요? 보폭 자체가. 원래 저렇게 걷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치마가 이제 펄럭펄럭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아주 아주 쾌활하고 아주 진취적으로 걷는, 가볍게 걷는다고 할까요? 가벼운 발걸음이 보이고요. 저 캐리어에 결국은 나중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는 상황이거든요. 저 부분이 뭔가 죄의식이라든지 공포심이 지금 안 보이는 모습,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 CCTV가 좀 경악을 좀 소름을 끼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순간은 이미 피해자는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와 이거를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지금 상상을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흥분됐던 건지 뭐 아무튼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행동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그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본인이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고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뭐 취업을 하는데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중압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때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 과외를 받으러 간 건데 반대로 가는 모양새로 이제 찾아간 건데요. 저는 맨 처음부터 왜 하필 이 피해자를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영어에 대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사될 수 있는 인물을 골랐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자랑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피해자의 영어 실력이나 뭐 명문대생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또 이제 일종의 뭐 내 것이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망상 수준을 착각에
좀 빠져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피해자처럼 영어도 잘하고 대학도 잘 다니는 그런 어떤 본인보다도 우월한 학생들에 대한 분노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쨌든 그 영어 실력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열등감이 이 범죄에 그 깔려주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이 정유정이 처음에는 우발적인 뭐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다시피 뭐 영어 실력 어쩌고 저쩌고 막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입을 열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계획살인이었다 이런 부분이 체포 5일 만에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금정경찰서 강력팀장들 그리고 정유정 아버지의 역할이 컸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유정이 아버지랑 따로 살긴 했지만 종종 만났기 때문에 친밀감은 있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랑 경찰들이 둘러앉아서 일단 이 경찰분이 유명 범죄 프로그램에 자주 나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감을 줬다고 합니다. 정유정이 범죄 프로를 즐겨본다는 걸 알고 일부러 얘기를 꺼냈던 건데, 그러면서 계획 범죄 정황 이미 나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털어놔야 한다라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이 정유정 사건을 보고 영화 화차? 화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화차 영화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어떤 배우, 어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요. 그 여성이 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지금 소장님이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혹시나 범행 동기가 그런 게 맞다면 화차의 어떤 주인공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100% 살해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 팀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처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피해자를 물색도 했고 옷도 갈아입었고 본인이 이제 중학생 부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계획대로 실행을 했는데 철저하지는 못했던 거죠. 예. 자, 정유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유정이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의 할아버지가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에게 100배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공무원 필기 시험이 있어서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정유정, 보통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이웃들의 평소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땠느냐라는 그런 증언을 많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역시 내용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유정이가 201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 진학도 안 하고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번 다음 달인가 아마 그 공무원 필기 시험 준비하는데 영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경찰에 조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공무원 9급과 7급을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그 합격한 적은 없는 상태에 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이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가요? 예. 있는데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아마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고 혼자 폐쇄적으로 하고 외출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볼 일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이 말도 없고 조용하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특별한 이상 있는 걸 발견을 못했던 것이죠. 예. 자, 일단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제 이제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저희가 네. 뭐 질문을 했지만 아, 정유정의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금 딱 보면 체구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정유정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이라는 반문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정유정이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지금 5년째 했다는 거, 지금 저도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이 은둔형 외톨이의 증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지금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거의 5년을 지냈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뭐 인터넷에 빠져 지내고 범죄물에 빠져 지내면서 뭐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판타지인지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본인도 제정신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들
아이들이 정신 건강이 좀 그 위험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정유정이 사실은 뭐 그런 정신적 착란 증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쳐도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 보듯이 걸어오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나 갈등이나 혼란이 없잖아요. 예.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살인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정신 착란적 어떤 이슈나 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잔혹하다. 이건 상당히 계획 범죄고 본인이 그 범죄자로서 좀 기질이나 성격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요즘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지만 이 정유정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극악무도한 범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정유정이 이제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많이 참고했을 것이다. 특히 고유정 사건을 좀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시신 없는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점에서 말이죠. 이름도 비슷해서 이게 더 좀 소름 끼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